모든 감각이 되살아난다는 공포의 밤 12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보자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이 지하차도를 막 빠져나올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제보자가 어둠 속에서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건 이게 대체 뭔가요? 아, 정말 섬뜩한데요? 한복을 입었는데 이제 아무 표정 없이 귀신같이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클락션을 올렸는데도 아무 미동도 없이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한복을 입고 내려올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차량 통행마저 뜸했던 이곳을 홀로 거닐던 의문의 존재.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곳엔 다른 단서가 있을지 관할 지구대의 영상을 가져가 봤습니다. 어떤가요? 어디 뭐 특정은 못하겠네. 그 곳에는 CCTV가 그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그 우리가 그 야간에 순찰 돌아도 저런 경우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제보자가 지나던 지하차도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인데요. 그렇다는 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사찰이나 암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뭐 무속인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뭐 종사자가 아닐까. 글쎄요, 경찰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에 있는 무속인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분은 영상에 담긴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블랙박스에 목격된 바로 그 시간 이곳을 지난 적이 없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신고서를 하는 행위다 이거는 또 그런 데서는 안 하거든. 그 뛰어다 다니면서 거기 가겠어요? 길가에서 걸어가는 여자. 뭘까요? 어떤 여자인지 한번 봅시다. 자, 드디어 정체가 밝혀지는 걸까요? 귀신이라고 죽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나는 보고 있는데요. 네? 더 무서웠네요. 귀신이라고요? 어둠에 둘러싸인 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정체불명이 무속인의 말처럼 정말 귀신일까요? 볼수록 더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조작은 없는 건지 전문가에게 들고 가봤습니다. 이 영상 이게 조작된 영상이나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작된 영상은 아니고 실제 촬영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 맞습니다. 그래요?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상황 자체가 조건들이 사람이라고 믿기 힘든 조건이었었거든요. 1차선 중간에서부터 옆으로 비켜 나오는 행동이라든가 치마가 이제 바람에 휘날리는 방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 밤 12시가 넘은 지하차도에서 걷고 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하죠. 거의 몸만 가득 남기고 간 어둠 속의 여인. 모두의 심신 건강을 위해 늦은 밤에 다시 만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자, 러시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강물이 들어찬 다리 위로 차량들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고 있는데요. 속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모두들 숨죽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강물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 대형 트럭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요. 트럭 운전사는 주저함 없이 빠른 속도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바람에 다리 위로 강물이 더 들어차면서 승용차가 물 위로 동동 떠버렸습니다. 아, 러시아에서 이런 신기한 일도 생기네요. 위험할 텐데 이 괜찮을까요? 어이구, 잠시 후 운전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트럭 운전사는 많이 미안하겠네요. 네, 인천광역시입니다. 제보자는 하루의 마지막 업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맞은편에서 대형 타이어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무게도 뭐 100kg 이상 나가는 그런 무게가 사람 혼자서는 못 들어요. 이거는 박혔으면 다행인데 그게 맞고 또 튕겨져 나가버려가지고 상당히 위험했죠. 그러네요. 아이고. 거의 뭐 200m, 300m 날아간 것 같아요. 네, 타이어에 가속이 붙은 만큼 충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견적이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타이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면 보셨죠? 저 맞은편 트럭에서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또 다른 타이어마저 빠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차량 정비 후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은 몇 번을 확인해도 모자라지 않죠. 이곳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제보자의 늦은 귀갓길이었는데요. 잠시 후 제보자 앞에 나타난 건 역주행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 방화벽 때문에 이제 안 보였어요. 제가 살짝 틀었는데 그 옆에도 또 이렇게 산이